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요란의 산에서 네드래곤이었나? 네, 깨워주고 봉인을 풀어주고라고 해야 되나? 요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. 테노 비치 쪽으로 돌아가는 건데 풀이 있으니까 당연히 풀을 베고 있고요. 플레이 영상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하이라이트만 편집하고 뭐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. 뭐 요정 한 마리 더 얻었고요. 역시 풀만 봬도 아이템 주는 젤다의 전통. 루피가 안 나오는 게 이번 게임의 신기함이죠. 루피를 거의 쓸 일이 없는데 뭔가 아이템 사려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루피를 구해야 됩니다. 전투는 거의 안 하고 채집과 풀 베고 산 타는 이상한 컨텐츠예요. 마리 얻었고, 헐. 제가 싫어하는 번개가 앞에 있네요. 그냥 돌아서 갑니다.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요. 이제 춥지도 않으니까 옷을 벗죠. 찍었니? 그러고 보니까 번개 안 찍었었네요. 일렉트로 키스. 이름을 왜 키스로 했을까? 박쥐면 배트 아닌가?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. 워낙 관심이 없어서. 아마 지금 야광석일 것 같거든요. 메뚜기라고 할 뻔했네. 채집은 나중에 방어구 업그레이드 방어를 올릴 때도 사용되고 미리미리 많이 해놓으시면 좋습니다. 화살을 쏘시네. 바다였어? 또 있어? 번개를 본것 같은데 저 녀석은 어쩔 수 없이 병사의 제비 활들이 좀 공격력이 세졌죠? 피했어. 오케이. 여기도
봐도 코르고 열매인데 저기까지 던질 수가 없죠. 던질 수 있나? 짧아요. 그러면은 그냥 던지는 건 아니고 요 타임 록 써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귀찮네요. 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도 포인트는 찍어놨어요. 스탬프 나중에 모으려면 제일 먼저 없애야지 하면서 뭐였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또 안 지우겠죠. 요리할 타이밍인데 너무 싸돌아다녔더니 전체 맵 초기화를 진행하나 봅니다. 참고로 사당 안에 들어가서 이 시간대를 지나가면 다음 날로 이 붉은 달 이벤트를 넘길 수 있어요. 지금 사당 찾아서 들어가는 것도 어렵거니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하진 않았고요. 자, 히테노 비치였나? 이쪽으로 넘어왔고요. 넌 뭐니? 블루랑 그냥 리절포스. 오, 뭔가 광상들이 많네요. 그냥 야광도 아니고 루비아 호박 덩어리들. 암염도 있네요. 기억에는 아마 이 안쪽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어떤 데인가요? 아닌데. 이쪽이 아닌가? 잠깐만 계속 돌다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코로그 찍어놓은 게 있길래 뭔가 구경 왔어요. 케이스 꺼져. 요 녀석들도 별로. 위인가? 코르고 왜 찍어놨지? 이 위쪽인가 본데요? 어떻게 찍어놨지? 꼭 생긴 게 몬스터들 많이 있게 생겼는데 위로 한번 돌아서 가볼게요.
헐. 스태미너 좀 채워볼까 했는데. 이 정도면 완만하니까 일어나서 갈 수 있겠네. 걸으라고 이 자식아. 나무색으로가 있었나? 가지도 않고 멀리서 찍어놨다는 거면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. 나무색으로네. 화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이 생긴 나무색으로. 자, 앞쪽에 여기 요 가지 빼놓고 나머지 다 떨구면 됩니다. 안 그래도 없는 화살 다 써먹게 생겼네. 화살 또 같이 했니? 이건 점프해서 먹으면 되고. 됐다. 그러고 열매 하나 더 얻었죠? 그럼 여기 스탬프 삭제하고요. 자, 아까 오는 길에 보니까 사당이 있었는데 이미 찍어놨네요. 야단 쪽에는 뭐 딱히 없나봐요. 수번 뭐 있어? 공둥이가 보이네요. 고고는 소리가 흰옥수 느낌인데. 장난이나 좀 칠까요? 난이로 나눠? 맞았다. 높아서 뭐 공격도 못할 텐데 돌 던지겠죠? 돌이 닿지도 않네요. 전 같으면은 저기 몬스터 있다고 찍어놓을 텐데 찍지도 않고 가고 있어요. 이쪽 어딘가에 사당 퀘스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퀘스트도 못할 테니까 가디언 사진 찍어오기 퀘스트 같은 거 받아서 가디언 사진 찍으러 다녔던
그런 느낌이 남아 있거든요. 거대소였으면 그냥 바로 잡아먹었을 텐데, 거대소가 아니지, 거대말? 저 눈 맞추면, 눈에 있는 등불을 맞추면 안쪽에 막 폭발과 함께 폭포들이 죽긴 할 텐데. 패스하고 바로 사당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진 난이도를 올리고 싶지 않아요. 전투는 좀 아이템 좀 더 모으고 라이넬을 잡아도 괜찮겠다 싶을 때 좀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장비로도 뭐 못 잡는 건 아닌데 편하게 잡는 거랑 겨우 잡는 거랑 느낌이 다르니까요. 무오 지무의 사당에 도착했고요. 별 어딨어? 별 스탬프 삭제했습니다. 이쪽 끝에 뭔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. 거기도 뭔가 있는 느낌이죠. 그냥 해가 비쳐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, 과연 반달까지 갈 수 있을까요? 반달에 도착했습니다. 요거네요, 요거. 요거 사진 찍어 가긴데 아직 퀘스트를 못 받아서. 고로브 열매 얻었고요. 칼라에게 두 마리 이 자식아 빨리 뛰라고. 근데 지금 미션 얻기 전에 와서 한 거라 이거 뭐지? 근데 왜 사진이 안 찍혔지? 옥타였는데. 블루 물이 불린. 저기 사당 하나 있죠? 모리블린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. 블루 리잘포스. 보물상자라고 지키는데 보물상자 왜 여기 그냥 있지? 아 박혀있구나.
빨간 루피 하나 얻었고요. 리자프스는 아닌 것 같으니 전력 지출. 어 뭐야? 어이없네요. 분베스 하나 먹고 따끈따끈 하나 먹고 트레저 옥타 였고요. 보물 상자인 척 위장하고 공격을 하죠. 돌인 줄 알았어요, 사실. 그래서 간 거라서. 어, 바나나인 것 같다. 바나나 안 찍었었죠? 칼날 바나나. 바나나는 이가 딴 나짓해서 줍는 게 꿀맛입니다. 비석 이벤트. 확대가 안 되냐? 마을인 것 같아요. 여길 먼저 갈까나? 저기는 어차피 가게 될 테니까. 말이 없으니까 뛰어다니는데 솔직히 좀 힘드네요. 쓸데없이 뛰어다니기만 하고 있고. 어, 칼라의 도미. 안 떠오르나요? 뭐 이 정도는 짧아서. 요런 통은 안 나올 확률이 꽤 많긴 한데. 아야시노 유적. 어. 리잘포스 보고 뒤로 올라왔고요. 여기다. 여기서 이벤트를 받아야 아까 사진 찍는데. 퀘스트라고 뜰 거거든요. 다행히도 퀘스트 인정받네요. 자, 현재 위치를 핀으로 좀 남겨놓고 이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어,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. 총 몇 개 찾아야 되는지 기억은 안 나는 그런 상황이라. 좀 어두워서 밤인 줄 알았는데 15시면은 3시밖에 안 됐네요. 4시? 이제?
이쯤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. 착각인가? 맞네요. 그러면 지금 두 개 찾았고요. 총 몇 개인지 모르겠어서. 얘는 아니구나. 해변 옥타가 미친 듯이. 옥타는 뛰어오를 때 찍어줘야죠. 밤에 찾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한데. 50루피. 이건 그냥 일반이고. 고기 없나요? 뭔가 파닥거려서 폭탄에 터진 건데. 범위가 아닌가? 떠오른다. 그나저나 이 근처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. 옥타 하나 잡아볼까요? 아이고, 맞았다. 요즘에 타이밍을 거의 못 맞추는 것 같아요. 과일 정도 하나짜린데 뭐 먹죠. 아이고, 안 맞네요. 좀 더 가까이 있으면. 그냥 반사로 맞죠. 옥타 풍선은 물건 떠오르게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써본 적이 있나 싶긴 한데. 자, 7시인데 이제 슬슬 비석들이 빛날 것 같긴 하거든요. 대놓고 옆이라서 안 보이는 건가? 아직 안 빛나네요.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안 빛나는 건가? 도토리. 나무에서 저기 벌레들이 날아가는 걸 보면 안타깝죠. 잡지도 못했는데. 보이지가 않네요. 리자 볼 수 있을 텐데.
여기도 있네. 오, 관광이 다시 살아난 느낌? 오, 비석 조각 발견했습니다. 좀 찍으면 되고 네 마리쯤 있는 것 같은데 두 마리인가요? 비석 조각 두 개 찍었고 이 녀석들은 지치지도 않아. 옥타는 관심이 없습니다. 비가 와서 그런가? 생선들이 도망을 안 가네요. 그나저나 깜짝 놀랐네. 옥타 녀석. 칼라에게인가? 어. 이쪽은 뭐죠? 그냥 돌이었고요. 아무것도 아니었고 원래 패링으로만 잡긴 했었는데 여기 뭐 들어가봤자 얻었던 거 있을 테니까 됐고 세 개만 찍으면 되나? 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샵이 앞에 있네요. 한 번도 이용을 안 했는데 한번 가보죠. 어? 원기, 장수, 풍뎅이 사진이고요. 이제 테리가 난리치긴 할 텐데. 케이스나 이게 꽤 많으니까 키튼한테 몇 개 팔면 될 것 같아요.
환전 하겠습니다. 몬스터 소재만 선택 가능하고요. 이런 것도 되죠. 2문밖에 안 되네요. 6문? 하나만 남기고. 어떻게 샀는데?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다고 하네요. 자, 일단 살게. 요거. 요것도 사야 되는데. 1문이네요. 옥타다리 꽤 세네. 하나 남기죠. 고대 스프링도 뭐. 하나만. 케이스 누나 하나만 남기고. 150 넘었네요. 이건 뭐 죽기 편하니까 됐고. 요거는 나중에 포션 만들어야 되니까 남겨둘게요. 필요 없어요. 몬스터 엑기스나 좀 몇 개 사놨까요? 자, 몬스터 소재를 팔고 아이템을 좀 얻었고요. 역시나 마을이 있네요. 나크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. 아쉽게도 여기는 마구간이 없죠. 해변가라 개가 참 많고요. 나무에 풍뎅이가 꽤 잘 붙어 있어요. 잡는 게 일이긴 한데. 조라대감으로. 그러고 보니까 바위 크래셔를 썼네. 돌 크래셔도 아니고. 참 사당 찍어야지. 아이고, 시간이 꽤 지났네요.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. 사당 찍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. 지금 풍뎅이 날라갔죠? 아까워요. 아까워. 요쪽이죠.
궁뎅이. 해안가라 그런가?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? 자, 사당 찍었고요. 여기 야오 마오의 사당 찍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